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과정이 시련과 고난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으로 이제 현실 가능성을 좀 높이려면은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효리 씨, 이상순 씨 부부가 네. 아기 소식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소식이 늦고 있어요. 네. 이 아기 청소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 임신의 소식이 들릴 수 있을지 올해 고무줄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에 대한 소식. 오. 자,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기에 대한 소식. 오. 자,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과정이 시련과 고난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두 부부의 이제 궁합수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효리 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신의 주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가 과거에 산부인과적으로 뭔가 수술한 내역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여성 질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자궁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죠. 태아가 생기더라도 굉장히 유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예민한 그런 이제 기질을 타고 태어나서 굉장히 임신을 하고 나서도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기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효리 씨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조금 칠성의 주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건 좀 공덕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자연스럽게는 굉장히 임신의 확률이 일단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어렵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상종 씨의 자식운도 굉장히 좀 약한 상태예요. 집안에 우리 이상송 씨 집안이 굉장히 공덕이 강하고 큰 집안입니다. 하지만 다만 조금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식의 그런 인연수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손을 놓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집안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유리 씨의 그런 이제 어려움과 이상순 씨의 어려움이 아마 겹쳐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지금 출산에 대한, 임신에 대한 소식이 조금 더디게 들리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두 이상순 씨와 이유리 씨가 우리 어떻게 보면 연예계 대표 인꽃 부부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뭐 민박집 막 그렇게 하는 거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저도 아참 다정다감한 부부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조금 속궁합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잘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적으로 이제 현실 가능성을 좀 높이려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의료에 대한 그런 것들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이제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조금 힘들지만 의료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은 뭐 올해 연말쯤이라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근데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자식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효리 씨는 굉장히 이제 자식의 운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상순 씨는 조금 자식이 생기면은 좀 밖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놓고 약간 이효리 씨와 이상순 씨가 별거 아닌 별거수가 조금 들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아이를 태어나시고 그 주변 환경에 맞춰가지고 흐름에 맞춰서 잘 상황에 맞춰갔으면 합니다. 아무튼 하늘두령도 우리 이상순 씨, 이효리 씨 좋은 임신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